네, 한밤의 뮤즈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맞아요. 네, 채팅창은 물론이거니와 네. TV로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저희가 4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을 짧게 한 사람들이 네. 아니잖아요. 근데 생방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4시간 생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마라톤이 2시간 반 생방송입니다. 광고 포함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4시간 전에 드리고 있고 네. 그런데 저희도 저희지만 네. 이거를 뭐 어떤 곳에서든 네. 침대 속에서든 소파에서든 차 속에서든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그러니까요. 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아세요? 행복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4시간 다 못 보시대. 네, 저희 항상 오프닝만 보고 주무시는 저희 가족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3부 말미에 현재 국제 유가가 2% 이상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현재 국제 유가가 오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시간으로 자정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중동에서 들려오는 각국 이 통신사 뉴스로는 체크가 현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서부 텍사스산 12월 인도분이고요. 현재 가격 배럴당 $71 네. 73센트에서 거래가 되는데 네. 2% 이상 지금 올라주고 있고 오늘자 차트를 보면요. 네. 자, 우리 시간 자정쯤부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주고 있는데 네. 로이터에서 뉴스가 하나 있어서 확인해야겠군요. 네. 바로 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동의 긴장과 향후 가자지구 휴전 회담 재개로 트레이더들이 긴장하면서 유가가 지금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인 토니 시카모어는 WTI에 대해서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결과와 이란의 10월 1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 등 새로운 가격 동인을 기다리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전인대도 봐야 하고 중동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다. 근데 전인대 뉴스가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 전인대 날짜도 지금, 나왔죠. 네. 네, 일단 이스라엘이 핵이나 석유가 아닌 이란군을 공격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넘어갔죠. 미국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캠페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길어져서 좋을 게 없다. 예.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휴전 회담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 레바논 분쟁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잠재적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보다 이 토니 블링컨이 온 것이 영향가가 그게 크게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 2위 소비국인 중국의 석유 수요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보다 명확한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뉴스 자체도 그렇고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전체적으로 방금 나온 그 기사는 네.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냥 네. 다 엮어서 전해준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뭐 새롭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에서의 단기 휴전을 위한 지금 새로운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네.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있었긴 한데요. 네. 이 뉴스 자체는 오늘 저녁에 저희 방송 들어올 때쯤 나왔던 네, 뉴스이기 이미, 때문에 네. 우리 자정 지금 약 1시간 전쯤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유가의 상황과는 사실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죠. 카타르에서 네. 만나서 네.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서 일단은 미팅을 하기로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뉴스가 한 가지 들어와 있었고 일단 이 로이터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뉴스도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랑 얼추 비슷합니다. 에이, 오르는 거는 오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뭐 타격이 있다던가 큰 뉴스가 있다던가는 아니고 트레이더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중동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액션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인대가 열린다, 이것까지 보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은 없는 뭐 예를 거잖아요. 들어 왜? 중국에서의 뭐 수요 진작, 그러니까 네. 뭔가 원유를 많이 쓸수 있는 무언가. 경제책을 내놓는다 네. 이런 거 이거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블룸버그발로 네. 하나 찾은 뉴스가 으흠. 하나 있다면, 네. 러시아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 있는 LNG 공장이 네. 미국의 제재 강화로 가동 중단됐다. 이 액화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네. 액화 천연가스가 이제 서유럽권으로 이 관을 통해서 수출을 간 하는, 그쵸 관 예, 을 수출을 하는 그런 액화 으흠. 천연가스인데, 이게 가동 중단됐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그쵸. 유럽권이 겨울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액화 천연 LNG 말고 혹시 원유의 그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가라는 네.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봐야겠는데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살짝 그냥 빠지는 정도거든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뽑아내는 게 천연가스라서, 그냥 꽂으면 네,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네. 공급이 증가해서 수요가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가격 보시면은 항상 이제 국제 유가는 올라도 지금 내추럴 가스는 떨어지는 모습 볼수 네,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뛴다, 네. 이렇게까지 점프를 해서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금 의미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속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뭐더 나온 뉴스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고, 나오게 되면 바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가 하락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0.2%가량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따라서 좀더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은 상방이 막힌 모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S&P 500 0.5%가량 상승, 나스닥도 1.1% 상승이고요.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이고 빅스 지수는 살짝 빠지면서 19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약간의 붉은빛이 더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기점으로 약간 그 유가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파이낸스 섹터, 그러니까 금융주 단이 약간 쉬어가고 함께 이 부동산 쪽도 함께 쉬어갑니다. 유틸리티 쪽들도 전반적으로 좀 빨간색을 띠면서 시장에서는 이 하락세가 연출이 되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테슬라는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을 딛고 점심시간에 들어온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2.6%의 상승 이어가면서 26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의 그 기대감을 이 투자자들이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어닝콜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1.5%대, 메타 같은 경우도 IB의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1.6% 상승 이어가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2%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확실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가량 상승하면서 장중에 또 시총이 한번 네. 애플과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시총 1위를 잠깐 했습니다. 찍었다가 내려왔다고 하죠. 네, 잠깐 찍었다가 내려왔다고 하죠. 애플이 조금 더 올라서 지금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퀄컴 같은 경우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대 상승, 또 램리서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델 같은 경우도 2.7%, 슈마컴도 함께 3%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은 그나마 이 반도체 쪽이 버텨내고 있고요. 통신주 순환매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T모바일이 2.7%까지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맥도날드 환자 수가 늘었고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2.4%까지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비들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었는데 오늘 사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또다시 아이비에서 의견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요. 저희가 확인을 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또, 다우 얘기도 하고 네. 나스닥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핀비즈, 네. 히트맵만 봤었는데요. 네. 히트맵 말고 딴걸 보면요. 네.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상대 거래량에서 일반 평균보다 상당히 밑으로 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우 관련돼서 대형주 위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전 출발하고 나서 1시간쯤 뒤부터 긴급하게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우의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시총 상위에 IT 섹터에서 좀 막아주는 덕분에 네. 하락폭은 0.17로 막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네. 조금 전에 우리 채팅창에서도 오늘 흐를까 봐 네. 들어가질 아, 못하겠다. 주르르륵. 예, 주르르륵 네.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상대 약간의. 거래량 자체도 네. 지금 낮은 상태에서 주르륵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다우 쪽에서는 좀 위험성이 감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나스닥은요 일반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1.5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T가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AI 가자. 간다. 방향은 맞았다. 실적 잘 나올 거고, 계속해서 투자할 거고, 그 확실함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램리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TSMC,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아시아권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IT가 HBM을 잘하는 종목들, 그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싸다. 그러니까요. 네. 스틸 과연, 칩 네, 이런 스틸 얘기를. 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43달러까지 지금 계속해서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IT 쪽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우의 거래량이 좀덜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확실히 IT주가 들어지네요. 오늘 잘 가는 날이니까 나스닥이 뭐 나스닥은 이제 종목들이 좀 이제는 좀 섞였긴 하지만 네. 확실히 테크주 위주니까 위니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어제부터 네. 오늘까지의 그런 양상인데 오늘은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미컨덕터 쪽에 많이 가주니까 우리 그렇죠. 채팅창 안에서도 네. 월요일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가나 가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종가가 20만 10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최고가가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신고가로 찍었던 게 24만 원 선인데 다들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팔면서 기계적인 수급으로 팔리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계속해서 이제 고점 대비 한 40%가량 하락을 했다가 이제야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증권사들에서도 약간은 지배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월요일 날은 저희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나서 생각을 해도 그러네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마치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처럼 각 아이비들이 지금 네. 계속해서 리포트를 좀 내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 많이 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예전에 볼수 없었던 네. 그리고 한참 잘 나갈 때 삼성에 대한 리포트처럼 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젠가는 하이닉스 얘기도 저희가 좀더 많이 해야 되는 날이 올수 있지 않을까.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이요? 한 3주 됐나요? 네, 뭐 예. 3주 정도 되면서 이제 뭐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 왔다.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이야기를 모건 했는데 스탠리 사태. 그때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려 잡았어요. 근데 비중 축소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모건 스탠리가 항상 다 맞을 수는 없지 그렇죠. 않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테슬라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금 130달러 주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270달러를 눈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 130달러를 주는 아이비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 여전히 오늘도.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비들의 세계는 각자의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렵죠. 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뭐 파이퍼 샌들러 이런 데라면 사실 너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아, 모건 모건 스탠리가 스탠리에서 해버렸어. 그러니까 더 화들짝 놀랬던 그랬죠. 그런 기억이 있는 네. 오늘입니다. 자, 오늘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초반에 해드렸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드리자면요. 네. 자,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하진 못했고 네. 말로 같이 주가 창을 좀 보여주시면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보면 자, 좋을까요? 오늘 중국의 휴대폰 점유율 발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자,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끈 애플의 3분기 중국 점유율이 어떻게 남았는지 한번 제가 요 그냥 텍스트 창을 키워 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제가 한번 키워 드릴게요. 천천히 키워 드리면 제가 요거 요걸로 장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제 비밀 박스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자, 3분기 중국 점유율이 2위를 기록했는데요. 15.6%를 더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유율이군요.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났고 비보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화웨이가 근데 3위로 올라섰어요. 지난해보다 42%를 더 많이 팔았습니다. 우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 네. 일단은 IDC라는 기관, 우리가 많이 휴대폰의 출하 대수를 이제 체크를 할 체크하는. 때 보는 그런 기관인데 화웨이 얘기를 주로 하면서 이걸 CNBC가 오늘 받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2분기에 애플이 5위권 밖으로 밀렸다가 다시 2위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네. 일단은 애플이 16 시리즈가 나오면서 중국 점유율 2위까지는 올라선 것이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인데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카날리스 얼마 전에 애플의 출하량이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네. 리포트를 냈던 카날리스에서 3분기 중국의 전체 애플 출하량이 전년비 대비 6% 감소했다. 에이. 이건 아이폰 16만이 핀. 아니고 전체 다. 애플 전체 아이폰 다. 라인업 다 했을 아. 때 전년비 6%. 그럼 매출이 줄었던 얘기잖아요. 네. 아이폰 16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점유율의 문제. 네, 그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화웨이가 여기 조사에서도 24% 성장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화웨이의 애플에 대한 그런 도전 상황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이러다가 심상치 않은데. 아니, 나름 의미가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화웨이 제품이 또 그거 아니에요. SM 그 TSMC가 화웨이에다가 칩 칩도 납품했다고 했는데, 오해받은 그 핸드폰에 들은 칩이 기린 칩인데 요 핸드폰입니다. 아하. 이게 7나노를 탑재한 메이트 60이라는 7나노를, 예, 그런 핸드폰인데 이거 발표하고 올해 나왔던 그 3단 접이식 아하. 그걸 통해서 지금 애플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는 게 화웨이다.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요. 중국 업체들의 이 공세도 진짜 만만치가 않은 것 만만치가 같습니다. 않아요. 예, 우리가 굉장합니다. 생각하는 그냥 뭐 중국 기업이니까 자, 내수해서 뭐이 정도 이런 수준을 이제는 확실히 넘어섰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1위가 비보라는 네. 회사를 차지를 했는데 으흠. 비보라는 휴대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제 뭐 중화계, 대만 이런 데 가시면은 매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사실 거의 패스트푸드 점만큼 많아요. 올리브영만큼 많은 매장 수를 갖고 있는 게 비보인데 생각보다 이 저가형이거든요. 가성비 폰인데도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은 칩셋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중국 분들은 사실 오늘 잠깐 화면 내려주시면은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 분들이 그 비보를 쓰는 사진일까요? 사진인데 네.
요거를 제가 장표 만드느라고 찾아 놓으셨었어요? 찾아 놓지는 않았죠. 아. 만들었는데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찾아봤는데. 아, 네, 준비하시는 동안 전반적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달러 인덱스가 제가 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104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나스닥이 1%를 가는데 전반적인 매크로가 뭐 그렇게 이렇게 호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를 지나가고 있고요. 달러 가치 강세가 일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그래도 더안 올라요. 다행히 152달러 이 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4.2에 딱 붙어 있습니다. 유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어쨌든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WTI 기준 71달러, 브렌트유는 7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권다영 앵커의 이 시황 정리하는 능력이 네. 나는 왜 없을까? 왜요? 항상 이렇게 갑자기? 자책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제가 이렇게요? 이렇게 탁탁 정리하는 거 보면은 네. 지난 몇 주간 제가 해왔던 그 히트맵 정리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달라는 말씀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사진을 못 찾아서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아이 뭐 이런 찾아냈습니다. 걸로 네.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네. 이 순위권에 갤럭시가 없다. 삼성이 없죠.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 네. 나온 자료인데 차이나 스마트폰 마켓 탑5 컴퍼니 쉐먼트가 출하량인데 네. 판매량과는 살짝 다릅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하량이니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고로 있거나 판매가 된다는 건데 주문이 있으니까 판매가 출하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1위는 비보 18.6%, 애플이 15.6%인데 네. YOY 성장으로는 0.3% 빠진 거예요. 여기에 아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아까 그 내용을 해드린 거고요. 물론 시장 2위를 3분기에 했습니다만 성장세가 줄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지금 1등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성장세가 준다라는 그렇죠. 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화웨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게, 네. 그 TSMC 칩을 훔쳐서 탑재를 했다는 화웨이, 그 핸드폰이 아까 메이트 60이라는 주력폰인데, 이게 42%가 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성장세가. 예. 화웨이 메이트 60 핸드폰이 네. 이게 라이카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엄청 카메라 성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오. 중저가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갤럭시 S24, S24, 에. 아이폰 16 프로 그그 정도의 정도의 가격? 가격대를 갖고 있어요. 오, 비싼 메이트 거네요? 60 프로 그리고 오. 폴더폰 이건 300만 원입니다. 그니까요, 이거 네. 명품폰. 그러니까 화웨이가 42%의 성장을 했는데 네. 그렇게 고가를 팔기 때문에 엄청 애플에게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화웨이가 만약에 이게 박리다매로 그렇죠. 싼 팔았으면, 거막 예. 30만 원, 40만 원 되게 뭐 화질 좀안 좋고 해상도 낮고 뭐 이런 거였으면은 사실 애플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뭐, 너네는 그거 팔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 라이카 감성이 들어있는 화웨이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고 네. 샤오미는 아시죠? 그쵸. 샤오미 다 알죠. 샤오미는 워낙에 이제 1등은 하지 않지만 3, 4등을 오고 가면서 휴대폰 시장을 잔잔하게. 잔잔하게 네. 먹어가는 이제 자동차까지 만드는 그니까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샤오미인데 밑에는 이제 오너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완전 저가예요. 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3, 우리가 40만 생각하는 진짜 3, 원 40만 원대 이하? 이하도 충분히 성능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요새는 칩셋 성능들이 다 좋아서 꼭 어허! AI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어지간한 어플 다 업데이트 다다잘 되고 되고. 이러면 상관없으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22.5%가 빠졌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요거 쓰다가 화웨이로 갈아탄 꼴이 된 거겠죠. 아하, 중국 내에서. 그러네요. 왜냐하면 화웨이는 지금 중국에서는 네.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죠. 브랜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웨이의 임원이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약간 양국 간의 긴장을 상징하는 회사 그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너가 빠지고 네. 아더스도 빠졌죠. 네. 아더스 근데 속에 갤럭시가 있겠죠. 너무나 슬픈 사실인데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또 제가 번뜩 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당선이 돼서 또 G2가 흔들리게 된다면 화웨이로의 그 무슨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자국 소비? 그러니까 더 쏠릴 가능성이 더 있네요. 약간 애국 소비, 애국 소비 맞습니다. 애국 보복 소비 애국 보복 소비 있잖아요, 있을 그거. 수 있죠. 근데 와. 만약에 반도체 칩 관련된 제재가 강화되면 그쵸. 지금 7나노짜리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플이 만들고 AI를 탑재한 A18 프로 칩 이런 것들은 3나노, TSMC 5나노 이렇게 해서 레거시 이하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화웨이는 충분히. 그런 칩을 어디서 갖고 올지 그거는 모르죠. 어허. 그런 상황은 될수 근데 그 있다. 화웨이가 이게 또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중국 업체이다 보니까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까보니까 이제 TSMC 거랑 똑같은데 껍데기는 SMIC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상무부의 발표와 그 걸렸다는 테크 거. 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무부가 어디까지 제재를 걸지, 알수 실제로 없다. 걸지, 혹은 TSMC가 해명한 대로 그냥 흘러갈지, 갈지. 요거는 좀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주면 나오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할로윈데이까지 죄송합니다. 갑니까? 네. 아, 이런 상황에서 진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HBM 내에서도 이게 다 바뀌잖아요. 3가 있고 3E가 있고 4가 있고 뭐 그게 8단이 있고 12단이 있고 기술을 집약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수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수율만 높이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캐시카우가 될수 있는 분야가 지금 HBM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HBM의 벽을 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핸드셋에서마저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참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지금 4주년인가요?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다른 쇄신안이 나올 거다라고 점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삼성전자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국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업 얘기를 잠깐 그렇죠. 하자면 예. 원래 잘하던 거를 훨씬 잘하고 그 안에서 뭔가 포텐셜이 있는 거를 한 발짝만 찾으려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너무 멀리 가서 TSMC가 하는 엔비디아의 선단 3나노를 혹은 바로. 2나노를 바로 점프하겠다. 이게 쉽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원래 잘하는 DRAM과 그다음에 부족하지만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HBM 3E 요 정도가 집중하면 낫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도 레거시 해보는데 쪽에서는 참 코멘트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중국에서도 저가형으로 이제 말 그대로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계속 가는 게 맞냐라고도 분석을 할수 있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늘 하이닉스 같은 뭔가 그 수주하는 건도 아, 하나씩 테슬라.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미국 뉴스에는 안 네. 나왔는데 우리 뉴스에 위주로 나왔죠. 그쵸. 테슬라가 하이닉스의 SSD 네. 그러니까 이 ESSD. 전자식 칩 저장 장치 네. ESSD죠. 엔터프라이즈용이죠. 네. 요거를 1조 원어치를 주문했다. 1조 원어치까지는 아니고요. 최대 1조 원. 아, 최대 1조 원. 네. 그러면은 하다가 늘리면 끝까지 가면 1조 원이겠네? 에, 아, 그쵸. 그 느낌이군요.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테슬라가 원래 하이닉스가 SSD의 탑티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이 P 시리즈가 있거든요. 제가 써봐서 알아요. 아, 그래도 써보셨어요. 가정용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 B2B용 SSD의 왕입니다. 오, 우리가 잘 아는 LG전자 노트북, 그램북 전부 하이닉스께 들어갑니다. 상당히 유명해서 네, 특히 엔터프라이즈용에서 최근에 어닝콜 테슬라 어닝콜에서 엔비디아의 H100에 준하는 수준의 컴퓨팅으로 AI를 훈련시키고 있다 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 SSD를 주문한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데 하이닉스께 더 좋다고 주문한 것 같은 이유가 발열에 대해서 방열 기능이 엄청 우수합니다.
하이닉스께. 그래서 이렇게 오. 고강도의 컴퓨팅 상황에서는 그쵸. 방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이닉스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면 오늘. 말고요. 농담이에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왜 말씀 다 잘해놓으시고 왜 아니, 결론이 이렇게 너무 막 내가 가세요? 진짜인 것 같처럼 얘기하면 부끄러워서요. 갑자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근데 사실 제가 뉴스도 보긴 했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한것 같습니다. 아. B2B에서 샀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서버용이니까, 아. 서버용에서 돌린다는 거는 방열이거든요. 의미가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를 갖고 보인다. 있다. 네, 네. AI 서버에서 돌릴 거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테슬라 그 사실은 무슨 자동차에 들어가는 용을 주문한 줄 알았더니 네. 서버 훈련용에 가까운 걸 주문한 거여서 네. 조금 실망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용이었으면 훨씬 더 훨씬 더 좋았겠다. 좋았겠다. 아, 그야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에 이제 700만 대가 테슬라 차량이 팔렸어요.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었냐면 지금은 AMD의 라이젠 칩이 들어갔고 네. 예전에는 인텔 칩이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따지면은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같은 게 지금 AMD께 박혀 있고 네. 이걸 통해서 로보택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칩셋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대박을 생각을 내는 잠깐 거죠. 해봤는데 뉴스를 다시 보니까 네. 뭐 스스디여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무지개님께서 내적 불안감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자, 있죠. 제가 준비한 내용 또 하나,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네. 탁탁 털고 네. 그쵸. 가려고 다음 해봅니다. 주를 다음 주 위해서, 되면은 못 쓰는 내용들. 그쵸. 탁탁 다 정리를 하고 갈까요? 오, 어떤 거 있어요? 남은 거? 오늘 재밌는 이야기, 네. 또 갖고 온게 하나 있었는데,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 화면 좀 보면서 다음 주 일정 좀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쁜 일정들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다음 주가 28일이거든요. 저희 방송은 10시 반부터 시작하게 되는 28일입니다. 국내, 뭐, 미국에서는 뭐, 재무부 자금 조달 계획서가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 30일입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 속보치 저녁 7시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 GDP 같은 경우는 21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아, 제가 이 BOJ의 기준금리 일정이 지금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 진짜 알수 없는 나라여가지고는 약간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말이 지나면 총선이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BOJ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좋아하시는 PC 지수가 아, PC 봐야 됩니다. PC를 봐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날 나오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고용 보고서 그 다음날 나오긴 하는데 PC랑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네. 지난 고용 보고서가 9월치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두배 준하게 뛰는 바람에 말도 못하게 고용이 좋구나. 어머나. 이러면서 시장의 동결 의견이 확 팍. 뛰었거든요. 이번에 말일 되면 나올 그런 PC와 고용 보고서 두개딱 보면 11월에 어떻게 하겠구나. 바로 그림이 그려질. 네,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금요일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되고요. 10월 고용 보고서 나오게 되고, 또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까지요,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1,500개가 실적을 발표한대요. 상장사 중에 상장사 중에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애프터의 알파벳 AMD 발표하게 되고요. 뭐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목요일은 애플, 인텔, 아마존까지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실적 발표에 나선다고 했던 두 회사에 네. 대해서 오늘 사실은 헤드라인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요거 걸까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네.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남미 최대 투자은행인 이타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타우. 네, 저도 몇번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코멘트를 전해드리긴 처음인 것 같아요. 어허. 브라질 은행이고요. 네. 남미 최대의 아이비인데 여기서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서
실적을 앞두고 공매도 쳐라. 쇼 쳐야 한다라는 오늘 콜이 나왔습니다. 이게 CNBC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면서 상당히 저는 프리마켓부터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전체적인 테크주의 상승 타고 그래도 올라줘서 뭐 투자자분들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타우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뭐 JP모건 이런 데 보듯이 이타우 이야기를 보자면 애플과 아마존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건 알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가 너무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를 땡겨온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이 대박이 대박이 나고 나고. 뭐든지 다 대박이 나고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고 계속해서 좋은 그림만 좋은 그림 가져갈 수 속에서 없다. 나온 낙관적 시나리오에 지금 주가를 주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실현하기가 어렵다. 특히 애플이 강력하지 않은 센티멘트와 지금 지표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타우에서는 애플의 투자 매력도를 현재 10점에 6점 줍니다. 에이, 60점. 반에서 좀 넘는 거죠. 60점 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애플이 갖고 있는 지금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잘 나오고 있다. 지금 어머나. 나오고 있는 지표 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익 마진 고점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갖고 있는 모든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뽑을 수 있는 마진이 지금 최고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미 고점 찍었다. 고점 찍었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닝 이후에 이게 어닝이 제가 위에다가 써놨습니다만 날짜를 31일 날 같이 합니다. 31일 날 같이 하고 회계연도 기준만 달라요. 그냥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분기예요. 우리 지난 3분기를 하는 걔랑 건데 똑같이. 이게 회계연도 기준이라 숫자가 다른 거고 31일 날 PC 지수 나오는데 나오게 되는데 아마 장 마감하고 나올 겁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큰 회사들은 다 넥세븐은 다 애프터에. 끝나고 애프터로 나오니까 어닝 이후에 매도 나올 가능성 높아서 여러분들 장 끝나고 어닝 만약에 갖고 계시면 나오고 애프터 마켓 상황 보시면서 이거를 애프터에서 팔지 말지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 설명을 해드리고요. 3, 4주 동안 사실 아마존 우리가 컨센서스는 IB 리포트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하향이 대부분이었고 상향된 적이 제 기억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끌어올려서 뭐 매수와 오버웨이트 이렇게 설명해드린 적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주가가 계속 신고점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쵸. 너무 이 지금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고평가되고 있다, 고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너무 거잖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쭉 빠지는 거지. 미래 가치도 잘될 거라는 시나리오 속에서의 미래 가치라는 그렇죠. 설명인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해드릴 때 애널리스트 의견이 하나만 전해드리면 섭섭하니까 하나 하는 그러니까, 게 이게 뭔가 불안한 것과 좋게 보는 거.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웨드부시와 시각을. 웰스파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면 시선이 너무 위에만 보니까 그쵸, 다 좋다, 좋다만 좋다 하지. 좋다 하니까 막 박수치면서 물개 박수치면서 코끼리 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코끼리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다시 얘기하면은 소매 마진 관련돼서 이게 더 늘어날 확신이 없대요. 소매 마진 이타우에서는. 쪽에서, 소매 마진이라는 건 직접 소비자와 대면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죠. 참고로 아마존은 이제 오프도 있어요. 가게도 있어요. 북미에. 여기는 약간 뭐랄까 오픈 쿠팡이 매장 냈다고 보면 돼요. 아하. 그런 매장도 갖고 있고 온라인 리테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분야에 있어서는 광고 수익의 회복이 없으면 얼마나 더 붙느냐. 그쵸. 왜냐면 아마존은 원래 본체가 그 물건 팔고 업로드해서 입찰하는 페이지잖아요. 근데 지금 셀러 페이지가 된 건데 그쵸. 여기에 붙는 광고 수익, 노출 광고 수익이 회복이 안 되면 하방 압력 팍팍 줄수 있다. 어머나. 이거 네이버 페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이버 페이 우리가 뭐 살려고 들어가면 상단에 스폰서 광고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죠. 하면서도 우리는 맨 위에 있으니까 누르잖아요. 그런 수익이거든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있어요. 다만 다만. AWS의 성장세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여기 니주를 까는 거죠. 빠져나갈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아. AI가 있으니까 라고 보는 건데, 뭐 저희 이야기 해주시지만 아마존은 몰라도 애플숏은 동의하신다. 아, 투더리님이 투더리 네, 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이타우 저희가 흔히 보는 IB가 아니기 아니요, 때문에 네. 좀 한번 생소했어요. 생소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생각보다 좀 불안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 아마존 2%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오르거든요. 네. 할로윈 데이부터 아, 그쵸. 본격적으로 리테일 샵들은 리테일러들은 시작 그쵸. 이제 광분제 11월, 시작 이런 거죠. 그죠. 11월 되면 이제 소비 시즌에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그 물건의 가치가 네. 신뢰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했어요. 네. 이게 원래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두번두번 하잖아요. 했죠. 최초로 두번한 거죠. 그때 사상 최대 판매 상품 수를 기록했어요. 상품수. 네, 그러니까 매출은 공개가 안 됐어요. 아마도 이거는 어닝에서 나오겠죠. 아하. 그런데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상품 수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건 사람들이 일단 많이 산다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는 지금부터의 연말 연시가 까지의 그 소비 네, 시즌에 소비 시즌이 아마존이 수혜를 뭐 월마트, 코스트코, 뭐 타겟 다 같이. 포함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온라인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경쟁력 있습니까? 그냥 클릭, 클릭, 클릭. 심지어 약도 30분 안에 배달해 준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약 30분은 월마트였던 걸로. 아, 네, 월마트입니까? 왜냐면 월마트는 동네에 다 있으니까. 네, 여튼. 네, 제가 또 실수했군요. 반성하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제가 힘듭니다. 난 요새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왜요? 이유 없이. 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냥 뭔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네. 이게 나를 검열하게 되는 그런 나의 완벽성을 기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나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앵커님께 힘을 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제가 다 속상하네요.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그래요. 진심을 다해서 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좋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진짜 그렇겠습니까? 네. 새벽 1시 넘어가니까 무슨 흰 소리 한다 네, 생각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진짜 이렇게 방송해도 됩니까? 뭐 아직 방통위에서 연락이 온게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죠. 소식이 오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안 나타나면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에 낮 시간에도 네. 저희 못지않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우리 있어요. 명민준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더하면 더했지 네. 훨씬 즐거운 분위기 낮 시간에 그죠. 함께하실 이제 수 하하오 있겠더라고요. 하시면서 네. 분위기가 특히 진행되죠. 거기서도 네. 이제 오전에 하다 보니까 예. 네. 미국장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쵸. 오, 개장하고 한 시간인가 있다 하니까. 예, 그 프로그램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앞에 또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저희도 시간대를 옮기기 때문에 네. 저희에 대한 애정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아, 지금 저희 방통위가 PD님이 방통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볼 일이 없다. 방통위에서 모니터링 하지 새벽 않는다. 2시까지 뭔지 네. 뭐 어쨌든 저희가 TV 최초 심지어 4시간 연속 생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봉. 미국 증시를 보는 그럼요. 그런 자신감으로 자신감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너튜브 채팅창에서 남자는 뭐? 자신감이다. 네. 핑크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사실은 좀더 알록달록한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전 그래요? 자동차 무조건 아니, 하거든요. 참, 우리 의외의 오늘 자동차면.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빠르게 그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폭스바겐에서 인수했던 신차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전기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야,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스카우트라는 미국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군용 지프 같은 걸 만들고 아, 그렇게 생겼네요. 산악용 오프로드 SUV, 영국으로 따지면 디펜더 이런 걸 만들던 곳인데 이거를 인수해서 브랜드와 상표를 인수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는데 폭스바겐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쉐보레 같으면서 리비안 냄새가 날 거예요. 약간 미국 그렇죠. 냄새가 확 나는. 네, 리비안 냄새가 나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50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네, 7조 원을 네. 투자를 했었던 6월이었고 네. 그래서 리비안의 주가가 폭등했었는데 네. 지금은 소프트웨어 협력만 한다고 해요. 오. 하지만 신차를 보니까 네. 리비안하고 되게 똑같은데요? 느낌이 굉장히 네, 비슷한. 사람들의 추정은요. 네. 리비안의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소송당할까 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슷하긴 한데 네. 이게 엄청 풀사이즈 SUV와 진짜 그다음에 미국차. 픽업 트럭 전기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 익스텐드 레인지 EV 네.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거거든요. 아. 대신에 배터리 용량이 큰 아. 요거를 내놔서 네.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아직 놓지 않았구나라면서 근데 이거 미국에서 만들어요. 연 2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앞으로 이거를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네. 내년 하반기부터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바닥 쳤잖아요. 턴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래서 유럽에서는 네. 오늘 이 뉴스가 초 헤드라인이었어요. 아, 네, 진짜요? 그런 뉴스가 있었다. 폭스바겐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네. 자동차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우만 빠질 뿐 나스닥이 1%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다시금 3%가량 상승을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주의 상승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램리서치가 3%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가 1% 이상의 하락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맥도날드가 현재도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분위기 자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후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밤의 미주라 다음 주 월요일 10월 28일부터 10시 30분, 10시 22시 30분. 30분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30분가량 뒤로 미뤄지니까요. 저희 시간 잊지 마시고 하지 않네 라고 해서 실망하지 가시면 안 마시고 돼요. 10시 반에 미국장 종칠 때 저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0시 반에 월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자신감!